두성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자, 다들 iOS R5 영상 보고 온 거 맞죠? 아직 안 봤어? 안 보신 분들은 얼른 가서 보고 오시고요. 자, 여기 클릭하셔서 보시고요. 아니, 이번에 진짜 캐논이 얼마나 작정을 한 건지 EOS R5와 함께 EOS R6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R6는 R5와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다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외관을 먼저 보겠습니다. 짜잔! 전반적인 크기와 버튼 레이아웃은 EOS R5와 유사합니다. 특히 후면에 새롭게 탑재된 이 멀티 컨트롤러, 이 R6도 있어서 메뉴 조작과 AF 포인트 이동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셋 버튼 주위로 버튼식의 휠 타입으로 동일하게 바뀌면서 검지와 엄지를 통해서 총 3개의 휠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촬영 시에 상당히 빠르게 노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지. 이렇게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난다. 아웃사이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미세하게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R5는요, 3.2인치 210만 픽셀, R6는 3.0인치 162만 픽셀로 크기도 조금 더 작고 해상도도 그에 맞게 줄어들어서 PPI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큰 차이점은요, 상단 액정이 R6는 사라졌지롱.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플래그십과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죠. 대신 모드 버튼을 없애고 모드 다이얼을 넣어줬습니다. 자, 오히려 다른 제품을 사용하던 유저들은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R6도 동일하게 듀얼 슬롯을 지원하는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 R5는 CF 익스프레스와 SD카드 조합, 하지만 반면에 R6는 듀얼 SD카드 슬롯이 적용돼 있습니다. 자, 이제 스펙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스펙을 간략히 보면요, 35mm 기준 풀프레임 2010만 화소의 CMOS 센서를 갖고 있고요, 프로세서는 R5와 동일하게 DGX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경우는요, 초당 20연사 고속 촬영이 가능하고요, 영상의 경우는 8K 촬영은 안 돼요. 하지만 4K 60프레임 풀 HD 120프레임 고속 촬영을 지원합니다. 사람이 진짜 간사한 게 EOS R 쓰면서 딱 4K 60프레임 이거 지원하고 컴팩트만 좀 개선되면 참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딱 원하던 스펙으로 나왔어? 어머나. 근데 이게 R5를 보고 나서 보니까 조금 아쉽다라고 말할 뻔 했잖아. 자나. 자, 여러분 절대 아쉬운 스펙이 아닙니다. 경쟁사 주력 미러리스 기기도 현재 4K 60프레임 촬영이 지원되는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 R5도 아니고 동생격인 R6가 이걸 지원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인상적인 점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R5에서 신나는 잔치는 다 했으니까 R6는 별로 아니야? 한다면 오산! R6는요, 35mm 풀프레임 센서에 거의 전체 면적을 활용해서 5.1K 오버샘플링을 통해 4K 60프레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말씀. 4K 촬영 시에 풀 HD 화각과 비교하면요, 아주 미세하게 화각이 줄어드는데 크롭 팩터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오버샘플링 프로세스의 최적화에 따라서요, 5.1K 샘플을 획득하는 가장 넓은 면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놀라운 건 이전에 EOS 5D와 6D를 구분했던 것처럼 이 R6가 R5에 비해서 전반적인 스펙이 하향 조정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진짜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게 뭐야? 캐논 로고 4:2:2 10비트? 내장 레코딩까지 지원합니다. 이전에요, EOS R에서 닌자 5를 연결해서 쓰는 게 딱 이 스펙으로 영상 촬영을 위해서였거든요. 솔직히 R6에서 4K 60프레임 HDMI 출력만 돼도 정말 좋겠다 싶었는데 이건 뭐 닌자를 버려야 돼? 어떻게, 나 쇼군까지 샀는데 이거 어떡하냐. 아무튼 캐논은 디스플레이 퀄리티도 워낙 좋아서 이제 닌자 5를 연결해서 레코딩 해야 되는 경우는 애플 4S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경우? 이 말고는 없다는 얘기잖아. 아무튼 늘어나는 무게와 배터리 관리, 뭐 외장 SSD 정리하는 거 생각해보면 이제는 내장 레코딩이 되니까 그냥 본체만 들고 다녀도 충분해. 와, 너무 좋지 않아요?
R6의 화소수가 좀 아쉽다는 인상을 아마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저도 아무래도 R5가 완전 영상 플래그십 바디로 나오기로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었어요. 있었던 만큼 R6는 완전 고화소의 스틸 중심의 바디로 완전히 다른 방향이면 어떨까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네요. 다만 화소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개별 픽셀 사이즈는 커질 수 있었고, 그로 인한 이점으로 R5 대비 상용 ISO 감도가 원스톱 높은 102,40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픽셀당 조도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조도에서 AF 검출 능력이 스틸에서는 마이너스 6.5스탑으로 R5 대비 0.5스탑이 더 유리한 거죠. 영상의 경우는 4K 기준 마이너스 5스탑, 그리고 R5 마이너스 4스탑 대비 무려 1스탑의 여유가 있다는 사실. 그냥 의미 없는 숫자놀이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RF 렌즈군에서 600, 막 800 같은 이 초마온 렌즈들이 조리개 F11 값으로 나오거든요. 아직 예정입니다. 이런 고감도와 저조도 AF 검출 능력이 이런 초마온 렌즈를 써야 하는 사진가 분들에게는 상당히 이점이 될 거죠. 게다가 워낙에 R과 듀얼 픽셀 CMOS AF 시스템의 정확하고 빠릿빠릿한 AF는 정평이 나 있었는데요. 말해 뭐해. 이번에 아예 듀얼 픽셀 CMOS AF2로 버전업을 해버리면서 전반적인 성능이 크게 업 상승되었습니다. R5와 동일하게 자동 AF 영역이 화면 가로세로 100% 빵! 최대 1053개 개별 AF 능력을 설정 가능해서 화면 구도와 피사체의 크기 어디가 하나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부분에 정확히 포커스를 빵! 맞출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자, 그리고 인물 AF 알고리즘 자체가 상당히 똑똑하게 바뀌었습니다. 얼굴과 IAF 외에도 뒷모습이 보이거나 아니면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는 옆모습일 경우에도 얘네가 머리 자체를 인식해 포커스를 잃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지해줍니다. 아, 진짜 이번에는 끝나는 게 안 하네요. 정말 R5에 탑재된 EOS 시스템 최초 바디 손떨방이 그대로 R6에도 적용! 아, 제가 더 밝은 RF2870이 아니라 2470을 선택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렌즈의 IS 시스템과 바디의 IS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동작해서 최대 8스탑의 보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막 이렇게 떨면 당연히 떨리겠지만 어느 정도 떠는 건 충분히 다 잡아준다는 거. 레디, 액션, 런 하면서 건, 빵빵. 자, 아무튼간 EOS R5와 R6를 써보면서 솔직히 R6에 대한 기대가 많이 없던 건 사실이에요. 너도 그렇잖아. 나도 그래. 그런데 하나하나 영상 스펙들을 보고 촬영해 보면서 현재 메이저 영상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을 그대로 만족하는 최적의 바디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R5의 경우는요, 메모리 카드와 리더기, 그리고 당장 8K 편집하려면요, 우리 집에 산 것만 해도 얼마야 이게? 그리고 모니터, 리더기 6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쓰려고 6천만 원 써야 되는 거지. 뭐 그 정도까지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아무튼간 PC까지 부가적인 지름의 범위가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R6는 아무래도 기존의 셋업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당장 딱 써먹을 수 있는 최선의 스펙을 가졌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출시 가격 차이보다 아마 체감되는 비용은 더 크죠. 그렇죠? 이거 두 개의 가격 차이 말고 얘를 사면 6천을 더 써야 돼. 그러니까 얘네 둘의 차이는 6천만 원인 거야. 솔직히 저도 R5 8K에 대한 호기심이 더 크지만 실제 유용할지는 많이 써보면서 아마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카메라를 추천해 달라면 전 지금 R6가 가장 최적이라고 추천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댓글로 생각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전 그 댓글들을 열심히 보면서 그래? 나만 간직할게요. 직접 써보고 촬영한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신동댕동이었습니다. 안녕! 자, 이제 촬영을 가야 되는데 일단 뭐부터 하면 될까요? RF 렌즈를 사야 되는데 2470 있으니까 50을 사고, 잠깐만, 광각이 필요하니까 1535를 사고, 2470은 있고, 렌즈 두 개 하면 500만원. 이것보단 PPL이 먼저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PPL을 기다립니다. 연락 주세요. 왈랄라.